그런데 만기비의 눈을 피해 만삭의 몸이 된 기시. 뒤늦게 사실을 난 만기비의 선택은 과연? 내 인형! 이래 배가 부를 때까지 감히 날 속여? 사셔주십시오, 마마. 제발 사셔주십시오. 무엇하느냐? 태하께서 좀 아쉬워하시려나. 가자. 결국 기시는 죽음을 맞고 말았다. 그리고 10년 후 만기비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. 비비, 이 아이 좀 보아라. 죽은 기시가 남긴 내 아들이다. 말도 안 돼. 분명 그때 뱃속에서 죽었을 텐데. 기시의 아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. 그것은 기시의 기지 때문이었다.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? 아이를 살리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. 사실 기시는 만기비 몰래 아이를 출산했었다. 그리고 아이를 황후에게 맡겨 궁 밖에서 키울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? 아이를 가진 척 할 겁니다. 아니 왜? 그럼 귀비가 자네를 어찌할지 알지 않느냐? 배가 불러 죽으면 아이가 커서 폐하 곁으로 갈 때까진 무사할 겁니다. 가졌구나. 그렇게 궁 밖에서 자란 기시의 아들. 그 존재가 10년 만에 후사가 없는 황제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었다.